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이 창설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가 또한 번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주에서 3차 총회가 열렸는데 세계 무예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 3차 총회가 청주에서 30여 개 나라 350여 명의 무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총회는 내년 충주에서 열리는 2회 대회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13개 무예 종목을 승인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설립을 승인해 국가별 위원회 창설에 물꼬를 텄습니다. 내년 대회는 이전 대회에 비해 한 단계 더 성숙한 대회 운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 무예 정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반도핑과 윤리, 법률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설립 3년 차를 맞은 WMC가 국제기구에 걸맞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예와 산업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려 국제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충북이 창설한 WMC가 세계 무예의 구심점이 되려면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Would like to thank Governor Lee for inviting us one more time. I think now the World Mastership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combat sport and martial art calendar. WMC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지구촌 무예인들의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충주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3회부터는 해외로 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